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합병정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키릴 스트레무소프 러시아 헤르손주 군민청 부국장은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을 2022년 가을에 합병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러 반군의 수장 데니스 푸실리는 특별 군사작전이 끝나면 친러 반군지역이 러시아와 통합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점점 국민투표라는 일정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의도대로 전쟁이 안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돈바스와 점령 지역에 대한 합병 투표를 할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공작과 회유를 펼쳐가며 점령 지역에 대한 합병 투표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지역 협력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령 지역 곳곳에서 탈출하려는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러시아군에게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 본토에서 사람을 보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프라를 복구하고 러시아 TV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크렘린은 모스크바 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해당 가족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월 30일에 다시 전투 지역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PTSD로 인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병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BC에 의하면 투입된 러시아 신병들은 3일에서 7일간의 훈련만 받고 투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나이, 건강 상태, 범죄 기록을 무시하고 신병을 모집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 공수부대는 심각한 장교 손실로 인하여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해가며 장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서로 간의 포격전만 이어나갔습니다. 슬로반스크의 공격은 대부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르 도네츠크에 집중을 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공세 작전이 멈추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병력을 재배치하고 재보급을 이어나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1일에 세베르 도네츠크 남동쪽으로 성공적인 진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리시찬스크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의 주요 거점을 하나씩 함락시키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버텨가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에서 10km 이내의 서쪽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둑에 위치한 마을도 러시아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의 주요 전장은 아조트 화학공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T-130이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고속도로를 따라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에 인접한 미콜라이브카를 공격하기도 했고 부르리브카를 함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2km와 17km 정도 떨어진 베르시나와 세미히리아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T-130이 고속도로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인데요. 러시아군은 이 T-130이 고속도로를 함락시켜 리시찬스크로 가는 모든 보급품을 막을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러시아군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방자의 입장인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공세를 한 것이 의아한 부분입니다만 공세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눌레츠강 강둑의 교두보가 러시아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반격을 펼쳐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함락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헤르손 내부의 레지스탕스와 연락을 이어나가며 헤르손 탈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전황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흑해 지미니 섬을 공습해 러시아군의 요새와 장비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미니 섬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5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하여 지미니 섬을 타격 중이라고 합니다. 지미니 섬은 오데사 바로 앞에 있는 섬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데사가 봉쇄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미니 섬을 뚫어 봉쇄를 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